네,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던 조선산업, 서서히 정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과 사업 능력을 줄여 내실을 기하고 있고, STX 조선해양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며 신규 수주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조선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히 고통이 더 큽니다. 새 일자리를 찾기도 했지만 아직도 여러 곳을 헤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과 동료들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한 비정규직 조선 노동자를 인사이드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조선.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선 불모지에서 시작해 선박 건조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켰던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수주 절벽과 천문학적인 영업 적자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 위기에선 한국 조선 산업. 불황의 칼바람은 쉽사리 가시지 않고 노동자들의 삶도 팍팍해졌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에 취약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제일 어떨 때는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그런 거죠. 하청업체의 줄도산으로 이미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고 임금 체불까지 겹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며칠 새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앞에서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은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 한파로 기술력 하나로 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협력업체의 줄도산과 급증하는 체불임금은 쉽사리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 시내에 위치한 한 주택가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는 집에 중년 남자가 홀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경남의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던 올해 54살 김모 씨입니다. 20대부터 조선소 현장에서 일했던 김 씨는 지난해까지 한 대형 조선소의 하청업체에서 물량팀장으로 동료들을 이끌었습니다. 물량팀은 작업량이 불규칙한 선박 건조 공정의 특성상 짧은 기간에 정해진 작업량을 처리하고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실직 1년이 다 돼가지만 남겨진 작업복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아픈 만큼 마음에서는 아직 조선소를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네? 식구들 중에요. 이게 언젠가 조선소 또 좋아지면은 다시 오면 합시다 해가지고 나한테 짐 맡겨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런 다른 일을 하면서도. 김 씨가 20여 년간 전국의 작업장을 옮겨 다니는 객지 생활이 익숙하게 됐고 서울에 있는 가족과도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 손자의 할아버지가 된 김 씨.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네, 날 추운데 대들 애기들 그저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가야지. 몇 달에 나오는데. 1월달에 하지 않았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도 고된 생활을 버틸 수 있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은 놀지 않고 계속 1년 내내 일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니까 본인이 하긴 마련이다. 그래서 조선소들을 가서 이제 많이 그나마 가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뭐 제일 피해를 입고 제일 힘든 건 밑바닥에 이렇게 비정규직들이에요. 비정규직. 김 씨는 오랜 시간 조선업에 종사한 만큼 가슴 아픈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현장. 산업재해를 입는 근로자 상당수가 김 씨의 동료들, 이른바 하청 근로자였습니다. 와서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애들이 여기 와서 이런 세상 맛을 보기 정상적인 사회를 내가 경험하는 거라면 힘들어서 한번 해봐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권장을 하고 싶은데 아들같이 어린 애들이 오면은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다른 세상 살아서 내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김 씨도 처음에는 배를 만드는 일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지만 열악한 근로 환경에 점차 지쳐갔습니다. 이 배를 하나 완성을 시킬 때까지 뭐 5개월, 6개월, 1년을 작업하고 끝나고 나면 뭐 내가 하나 했네 이런 뭐 뿌듯한 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나중에는 없어져요. 왜? 얘네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정말 조선소는 그 시스템이나 그 모든 게요 1970년대 80년대 방식 그대로 가요. 그는 아직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여전히 밀린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김 씨 외에도 60여 명 근로자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량팀을 이끌었던 팀장으로 어린 후배들의 임금까지 받아내려고 자청해서 돕고 있는 겁니다. 소액 차단금을 신청하는 상황이 됐어요. 막 복잡했어요, 과정이. 그래갖고 지금 11개월 끌고 온 거지, 지금. 거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통영을 거제를 지금 한 14번, 15번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뭐 노동부나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이나 그럴 때마다 가갖고 내가 해줘야 되니까 내가 이 책임을 맡았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조선의 도시 통영입니다. 김 씨가 며칠 밤을 새우며 작성했던 서류를 들고 나섰습니다. 긴 법적 싸움으로 지난 1년간 울산과 통영을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답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제는 뭐 작년 12월 말까지 된 건데 1월 15일 날 우리가 이거 접수를 회사가 부도나서 접수를 했는데 11개월 만에 지금 이게 한 거 기분 좋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 김 씨와 동료들은 소액 체당금을 받게 됐습니다. 소액 체당금 지원 제도란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3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나마 한숨을 돌렸지만 김 씨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그동안에 밀린 체불임금이 해결이 된 건가요? 일부만 된 거죠, 이제. 이 이상은 우리는 못 받아요. 소액 체당금은 300까지 밖에 못 받아요. 300만 원까지만 드린다. 우리가 두 달 막 500, 600 된 인원들은 나머지는 보증을 못 받는 거죠. 무거운 서류를 들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근로복지공단. 소액 체당금을 지급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지급 청구서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급 청구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법적 대리인 외에는 법적 대리인도 아니니까 일단 본인이 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접수는 한 분이 오셔서 제출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이 신청서를 지금 62장을 다 개인이 와서 다 적어야 된다는데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했지만 다시 또 미뤄졌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많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11달 걸렸는데 그 과정에 누구나 나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했다.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이런 과정이 한 번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돼요. 이 과정들이.
국내 대형 조선사가 세계 조선 빅3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조선업이 호황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 2년 사이 옛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세계 조선업계를 주름잡던 우리나라 조선업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물동량 감소와 저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은 조선소가 한두 곳이 아닌데요. 세계 시장을 양분하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올 들어 수주량 0을 기록하면서 대량 해고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업의 선박 수주량은 중국, 이탈리아에 밀려 3위. 수주 선박은 27척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8% 줄었습니다. 조선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으며 공장은 멈췄고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체불임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9월 말까지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는 모두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불어났고 체불임금액도 400억 원에 달합니다. 조선업으로 삶의 터전을 이뤄냈던 사람들의 걱정과 시름은 언제쯤 거칠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긴 해가 저물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거제의 한 조선소 앞에는 여느 때처럼 오토바이가 불빛을 밝히며 퇴근 행렬을 이어갑니다. 김 씨가 오랜만에 거제를 찾았습니다. 어차피 한때는 뭐 내가 거기서 뭐 같이 뭐 내 직장이다, 내 뭐 집이다, 내 삶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같이 움직였던 데니까 지금은 뭐 기운도 빠지고 속도 쓰이고 그렇죠. 김 씨와 한때 함께 일했던 동료와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김 씨가 이끌었던 물량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은 각자 다른 회사의 작업복을 입었지만 언제나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노동부에서 신고하고 차자금 신청한 거 그거 이제 우리 저 결과들 알아낼 친구들이 있어갖고 결과 보고 애들하고 이제 얘기해주고. 반가움도 잠시. 근로자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일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을 생각하면 분노가 솟구칩니다. 아시겠죠. 거의 하루 사는 하루 보는 사람들이 하루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뭐 그래서 거의 두 달 가까이 그래 돈을 못 받으니까 뭐 빚도 생기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알고 만약 가끔하기만 하죠. 못 받으니까. 어릴 때부터 조선소 일만 했던 근로자들은 다른 일을 찾기 힘든 나이가 됐습니다. 뭐 배운 게 도둑질하고 이거를 뭐 저도 20대 초반부터 이제 했고 지금 뭐 다른 걸로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이게 체감금이라는 게 사실 언제 나온다는 거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날짜를 뭐 안 받아주니까 자 하루 좀 다음 달에 나오겠지 다음 달에 나오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언제까지 좌절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선을 지켰던 이들은 벼랑 끝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달렸던 조선 산업이 다시 살아날 거란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서 한잔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조선소 일 안 하고 있어도 이 친구들은 다 지금 조선소에서 지금 사람의 역군도 아니야 사람의 역군. 열심히 일하니까 이 친구들. 조선업의 황금기 역사를 함께했던 김 씨. 이제 그에게 단 하나의 바람이 남았습니다.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안전하게 좀 일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바라겠죠.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세계 1위.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바탕이 됐던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주인 잃은 작업복과 안전모만이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열악했던 환경에서도 한 척의 배를 완성할 때마다 남모를 뿌듯함을 느꼈을 현장의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산업 역군이었습니다. 조선소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하청 근로자들.
한국 조선산업의 봄날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고 있습니다.